에비스 맥주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useum of Abyssu Beer. 가봅시다. 할 수 있어. 오, 무도회장 같아. 내가 말했잖아.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들어가면 안 돼. 아닌가? 라스트 오다가 6시 반이라는데. 5분 전이야. 5분 전입니다. 그럼 마셔. 난 뭐 관심 없어. 그래? 그래도 한번 봐봐. 아리스 레모네이드 더 합. 레모네이드? 이거 한번 먹을까? 이번 달에 칵테일이래. 이렇게 사서 얘를 하나 사면 400엔짜리 메달이 하나 나옵니다. 메달을 들고 스토리샷스 메달을 들고 투데이 스페셜 이거 봐봐. 아리스 레모네이드를 시키셨습니다. 한번 맛을 봐보시죠. 레몬향 아니야? 레몬향이지. 무슨 반에 레몬 엄청 짠 다음 엄청 짜가지고 설탕에 절인 레몬을 엄청 담근 것 같아. 풍미가 있는데 이렇게 맥주에 간이 들어간 거는 많이 못 먹어. 맞아. 에비스 사마는 어떤 신입니까? 라고 적혀있는데 뒤집어놓고 보니까 God of Love입니다. 아, God of Love. 그러니까 운의 신이라고 하면서 칠복신 중에서도 유일하게 일본 고래복의 신이래. Loyalty German Beer? 1893년에 처음 만들어진 에비스 맥주라고 합니다. 100년이 금방이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공장에다 지어가지고는 지금의 맥주 회사들이 나왔다고 그러는 긴자회 오픈할 때 처음 비어볼 진짜 신기해. 비어볼에 앉는 닭광 이런 식이었나 보다. 멋있다. 나 예전에 이런 거 만드는 직업 갖고 싶었었는데. 에비스 Beer became the name of the train station at the place. 어? 의류 브랜드도 있는 거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약간 서양 그런 귀족들 사실 대공황 이전에 이런 룩이 아주 유행했을 거야. 약간 보이시한 그러네. 어, 이제 사장도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그치? 진짜 아니야? 진짜 소금 뿌리는 거 같은데? 서울의 진방이지. 에반게리온에 나왔대. 에비스 맥주가 이거는 아 이거 노래 나오는 거지. 신기하다. 전축도 이런 원리로 그래? 몰라? 난 개인적으로 얘를 진짜 좋아해.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얘 못 찾겠어. 얘 진짜 맛있는데. 그래? 그럼 찾아볼까? 돈키호테 있다가 없어졌어. 에비스 끝! 아노! 에비스의 인사는? 상당히 와볼만한 곳이 worth visiting. 재밌지? 사람들 별로 안 많고 와볼만하지? 중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멋있는 곳이다. 아주 아담하지만 에비스관 다 있어. 에비스 여기 마음에 들지? 멋있다 이 동네. 삿포로 비어 스테이션 맥주집이겠죠 뭐. 컨셉으로 딱 되는 게 예쁘다. 그치 무슨 역사처럼. 서울역도 신기하다. 근데 나도 사업해볼까? 뭘 하려고. 큰일 났어 내가 하고 있어.